자, 이번에는 아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죠. 이 차는 좌회전할 차고 블록은 직진할 건데. 자, 신호 바뀌었어요. 눈빛이 나오는데 안 보여. 아직 안 보여. 진짜 깜짝 놀랐네. 깜짝이야. 섰다 왼쪽. 네, 조심해. 이번 사고 블박차 잘못 있습니까? 언니. 근데 직진 이거는 100% 없다고는 좀. 여기 신호등이 빨간 불이었나? 네, 보행자 빨간 불이었던 것 같은데. 무단횡단. 무단횡단이었구나. 다시 한번. 자, 직좌 신호에. 직진 앞차 가요. 앞차가 슬슬 출발하려고 가요? 할 수도. 자, 이 상황에서 요 차가 멈췄어요. 네. 이 차는 봤어요, 그죠? 네, 이상하다. 아, 멈췄어야 돼. 네. 근데 그 눈치를 못할 것 같아. 어떻게 알아? 저 차 때문에 더 안 보이는. 그러니까. 그죠? 이미 좌회전한 차 갔고 신호 바뀐 지 오래됐고 그럼 앞으로 그냥 가는 거죠. 가는데 여기서 나타나면 블박차 한 번도 없죠. 네. 진짜. 근데 만약에 블박차 속도가 좀 더 빨랐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약간 그 쌩 지나간 차 그쪽에 있었다고 생각해봐봐. 그러니까. 요번 거 보시면 조금 더 화가 날까요? 아니면 똑같이 화가 날까요? 뭔데요? 또 있어요? 자, 요번에도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박차는 네, 천천히 가요. 보시죠. 여기는 넣어줄만해. 갈 수도 없는 길이네. 이것도 저기네 또. 네. 이건 넣어줄만하지 않아요? 이건 넣어줘야지. 이거 뭐 안 넣어줄 게 뭐 있어 이게? 껴줘야지. 아이고. 이건 넣어줄만하지. 어? 지금. 왜? 지금 부딪혔어요. 어? 이건 넣어줄만했는데. 살짝 부딪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요 차요. 가다가. 일부러 먹은 것 같아. 저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차가 어떻게 부딪혔을까요? 그 차가 밀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거? 그니까. 블박차가 이렇게 합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열리 들어가다가 요 차가 양보해 줄 줄 알았는데 양보해 주지 않고 들어가다가 콩! 아하. 세게 부딪혔나요? 아니요. 닿았다라고 해야 되죠. 닿았다. 네. 자. 요 차에 건장한 남자 5명이 타고 있어요. 와우. 안 돼. 저러면 5명 중에 몇 명 다칠까요? 0명. 근데 스쳤는데. 5명이 입원하신 건 아니겠죠? 설마. 5명이 모두 다 입원했습니다. 5명이 모두 다 입원했어요? 입원했습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돼. 화가 나. 저건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합류 차선이었는데 솔직히 암묵적인 좀 규칙이 있잖아요. 원 바이 원. 한 대 들어가면 한 대 들어가고 한 대 들어가면 한 대 들어가고. 그렇지. 당연하지. 그렇게 좀 저도 이제 수세 맞춰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양보를 안 해주는 거죠. 막 밀고 들어오네. 너무했다. 그리고 근데 제 차가 차선을 물고 있어요. 당연히 들어가 있고. 우리가 그럼 우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먼저 온 거네, 이거는. 진짜. 근데 그 차가 양보를 안 해주고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차량을 멈췄는데 그대로 이제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차가. 제가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죠. 왜 그렇게 운전을 하냐. 한 대 끼어들고 한 대 양보하고 한 대 끼어들고 한 대 양보하고 그렇게 운전하는 게 도리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죠. 원 바이 원은 의무가 아니다. 법적인 의무가 아니다.
아이고야. 근데 사람마다 뭐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아니 도의적인 의무가 있지. 근데 이 사람들이 사고 나자마자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착착착착 사진 찍고 보험사 통화하고 그러더라고요. 우와. 어머 어머. 어? 뭐야 무섭게. 이때 다시 본다. 그리고 김유영이 출동 직원 오기 전까지는 멀쩡히 다 돌아다니고 담배 피고 했던 양반들이 직원 오자마자 어우 허리 아파요, 어우 발목 아파요, 이 아픈 시늉을 하는 게. 아, 우와. 아 잘못 걸렸다 진짜. 아, 아니 걸어가다 치어도 전혀 안 다칠 만한 터치인데. 왜 이런 행동을 했냐? 그냥 다 이상하다 했겠어요. 그리고 보험사는 제가 6대 4로 가해자가 된 거고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100%는 아니네. 아, 긁히긴 했구나. 차는 아무래도 옆쪽 면이 다 긁힌 상황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 한마병원 입원을 했었다. 6일 입원을 따더라고요. 와. 야, 와 다자 너무했다. 에휴, 진짜 아주. 이걸로? 그 경미한 접촉 사고인데 다섯 명이 다 입원 치료를 하고 나 이 양반들 풀코스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무했다. 하루 한 2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약값이랑 포함해서. 근데 그렇게 6일 입원했으니까 다섯 명 하면 600만 원. 진짜? 600만 원. 어우 너무 많이 나왔다. 그리고 합의금은요 운전자가 200만 원 그리고 각각 230, 138, 138, 250. 와. 와.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총 1,556만 원. 아 말도 안 돼요. 야 이건 이대로 이렇게 해서 되나 이게? 어. 이거 안 돼요. 이건 냅두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접촉사고로 다섯 명이 한방병원 죽을 입원한 건 의성이 다분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보험사 직원이 얘기하길 그 양반들이 좀 이력이 있대요. 운전자를 바꿔가면서 하루에 몇 번씩 낸다더라고요. 어, 잡았다. 잘 오케이, 걸렸다. 오케이. 이놈의 XXX들 아주 그냥.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조사하는데 몇 주, 몇 달이 걸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에 보험사기가 되면은 조치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괜히 그날 따라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많이. 아 그냥 나도 양보해줄 걸, 양보 운전해줄 걸.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거 보면은 항상 양보 운전, 배려 운전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진짜 참 어렵다. 뒷영상 본 게 2천만 원이 넘어요 지금 선생님. 2천만 원. 아니 3천이 넘죠. 3천만 원이지. 자, 한의원 이런 데는요. 20만 원이 넘는데요. 야. 그러면 한 열흘 있으면은 한 2, 300 나오잖아요, 병원비가. 아. 아유, 무섭네. 무서운 세상이야. 아유. 진짜 몸이 너무나 노쇠하고 좀만 해도 이런 그런 분들은 조그만 충격에도 아플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잘 안 해요. 아니 그래도 꼭 해야 돼. 맞아요. 이번에는 사실 와. 난다. 예. 오 약간 와. 바닥에 누워서 슈퍼맨처럼 가는 것 같아요. 와 온다 여기다. 와 아니 아! 오신지. 왜? 아이고. 나타나셨어. 아니 바로 앞에. 아니 횡단보도 있는데 왜 오고? 뭐 이게? 오토바이는 어디 가서 멈추면 되죠? 저 앞에서 정지선 앞에요. 여기까지 가면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와 그냥 앞만 보시네. 안 보시네. 안 보셔. 앞만 보고 가셔. 그러니까 차대 보행자 사고는 뛰다가. 그리고 안 봐서. 안 보고, 앞만 보고. 몇 대 몇? 100대 빵.
땡땡빵. 그렇죠.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고 저거 어떻게 피해요? 진짜. 맞아.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부업으로 이제 배달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갑자기 할아버지가 달려나왔어요. 할아버지가 자기 잘못을 인지했는지 안 아프다고 그냥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가시면요. 예, 사고 미조치 또는 뺑소니 이런 게 문제 될 수 있잖아요. 뺑소니. 맞아, 맞아.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셔서 연락이 왔는데 보험 처리를 해달래요. 그런데 왜요? 할증이 엄청나요. 오토바이 연간 보험료가 몇백만 원대요. 근데 백대빵이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백대빵이면 괜찮은데 내 잘못 없으면 보험 처리 안 해주잖아요. 안 해줘도 되는데 보험에서는 저럴 때 한 70대 30? 아~ 네, 블박스에 잘못 있다. 말도 안 된다. 그럼 할증 들어오면 아유 폭탄 맞아요. 어떡해. 근데 할아버지가 왜요? 나중에는 오히려 자기 잘못 하나도 없다고. 와. 응? 갑자기? 오토바이가 조심했어야지. 오토바이가 조심했어야지. 저기서요? 진짜. 아니, 너무했다. 그래서 제가 저 블랙박스 때 있어요. 그럼 경찰에 접수할까요? 그랬더니 꼬리를 내리시더니 그럼 엑스레이부터 찍겠다고. 아이고.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할아버지, 제가요. 보험료 할증되면 저 나중에 저 더 이상 일 못해요. 그랬더니 엑스레이 찍은 값도 있고 그러니까 10만 원만 달라고. 그래 가슴이 더 아프다. 10만 원만 달라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떡하시겠습니까? 10만 원 주시겠습니까? 안 줘요. 10만 원 주시겠습니까? 내고를 좀 5만 원 그러면은 엑스레이 값이라도 좀 이렇게 좀 부탁해 이러면은 또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엑스 저 백대빵인데 그 주게 증거도 다 있고 아무리 또 물론 조금 편찮으시겠지만 아프시겠지만은 안 되죠. 알았어. 저라면은 드릴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배달 기사님이 사정이 있으시니까 그치. 또 10만 원을 하루에 버시려면 또 왔다 갔다 큰 돈이잖아요. 근데 사실 기사님한테 과실이 없는데 손뜻 제가 기사님이라면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오히려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이걸 아무리 어르신이라고 해도 야 이런 접근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고 슬프다 이거. 기사님은 잘못이 사실 없는데 안타깝네요. 자 그런데 나같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럼 끝까지 가보자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이야 조금 전에 보신 그 오토바이 사고랑 비슷해요. 보시죠. 저 앞에 횡단보도 저기까지 가면 되죠. 바뀌었으니까 사이에서 나온다. 아이고. 저번에 넘어지셔 가지고. 나온다. 봤어.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아니, 다들 건너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 CCTV. 저희 이제 차 와요. 네. 이미 건너오고 계세요. 저 뛰신다. 안 돼. 아이고. 많이 다쳤어요. 마비가 왔어요. 진짜요? 예. 목을 다쳐 갖고. 어떡해. 중상해. 아이고. 아까 오토바이 사고랑 거의 비슷하죠? 네. 경찰은 뭐라 그럴까요? 7대 3.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더 차 잘못이다. 그런 게 어딨어요. 차가 잘못이라고. 그래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민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5명의 뭐 변호사, 뭐 교수, 뭐 이런 분들. 민간인 5명.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행자의 과실이 많으나 차량의 과실도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심의 의결함. 그러면 잘못이? 있다는 거잖아요. 있다. 어? 에? 있다잖아. 상한 판결인데?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억울해. 억울하죠? 싸우지. 정치재판 청구하러 또 가야죠? 너무 고생하신다. 진짜 싫다.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없다. 잘못이 있다. 아, 설마. 귀하의 사건, 소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혐의 없. 아. 우와. 우와. 그 당연한 거 아닌가 사실은, 그렇지? 네. 아, 저걸 보고. 방법이 없는데. 참나 진짜. 이번 사고는요, 순삭이라고 그러죠, 순삭. 순식간에 갑자기 없어집니다. 없어진다? 뭐가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날아가나? 어? 차가 사라지나? 응? 사람? 어? 사람 운전자. 오. 블랙박스 영상이 너무 위를 쳐다보고 있죠. 네, 진짜네. 아, 설치를 또. 새 찍는 분인가? 저러면 안... 무엇이 없어지는지 잘 살펴보세요. 어, 안 보여. 뭐야, 자전거지? 어, 안 보여. 뭐야, 자전거지? 있었어요? 자전거 아니었어? 달려간 거 아니야? 자전거. 달리는 속도가 아닌데 너무 빨리 지나갔어. 달리는 속도가 아닌데 너무 빨리 지나갔어. 자전거지? 아, 못 탔다, 못 탔다. 자전거가 킥보드 같은 거 탔지, 그지? 엄청 빠르죠? 친구 같기도 하고. 와, 저거는 뭐 피할 수 없어.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저거 어떻게 피해요? 못 피. 없어요. 그런데... 네? 에? 어머, 어머, 어머. 와, 어? 아침에 아이들 이제 등원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거기가 제가 그 40km 도로로 알고 있는데 35km 이렇게 서행하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서행하셨어. 버스하고 버스 사이에 내려와가지고 안 보이는 상황인데 빠른 속도로 대각선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제가 전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달려왔어. 저 어떻게 피해. 그리고 사고 난 지점에서 7, 8m도 안 된 거리에 횡단보도가 버젓이 있어요. 아우 진짜 씨. 아니 너무했다. 아이고 정말 진짜 저 뒤로 가지 왜 그 사리로 나가냐. 야 그러니까. 이제 보행자를 이렇게 보니까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학생이 내리자마자 하는 말이 본인이 무단횡단을 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차를 물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차가 괜찮냐 이렇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보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람이 다친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자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본인은 괜찮다, 그리고 지금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가겠다라고 해서 안 돼.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녹음도 다 하고 전화번호 이런 것까지도 다 녹취를 다 하고 돌려보낸 거였거든요. 오, 잘하셨다. 그 순간은 안 그러는데 꼭 돌아서고 나면 신고하잖아, 그렇지? 왜? 그 보행자의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왜? 와서 대뜸 하는 말이 아버지. 아침에 저희 아들을 차로 치고 그냥 가셨다면서요. 우와. 그냥 가시면 뺑소니인 거 아시죠? 에이. 갑자기 뺑소니 범으로 막 몰아가더라고요. 아, 너무했다. 아, 와, 그냥 갔다면서요? 아이고, 참. 뭘 모르시네. 잘하셨네. 증거 다 있고 다 있는데 뭐. 그래서 아닙니다. 아드님을 제가 병원 가자고 얘기했지만 본인이 안 간다고 해서 안 간 거다. 증거도 다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한 발을 빼시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전화한 건 아니고 보험 처리 서로 좋게 하자고 전화한 거다라고 말을 또 바꾸시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일단 그 보험 처리 하겠습니다라고 끊고 기다렸는데 보행자가 엑스레이 찍었는데 볼자리 한 개도 없고 그냥 타박상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2주 정도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웃긴다.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죠. 와, 말도 안 돼. 어우, 저건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 차 본네트가 다 찌그러진 상황이거든요. 그러게, 저거. 그건 누가 해줘. 그러니까. 저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오케이, 아드님 치료비는 내가 물어주겠다. 대신에
아드님도 내 차를 파손시켰으니까 내 차를 보상해달라고 하니까 해줘야죠, 보상. 어, 알겠습니다. 보상해드릴게요 하더니 다음날 전화와서 저희가 피해자니까 당신이 가해자니까 차 못 물어줍니다. 그냥 교통사고 신고하겠습니다 해서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 가해자가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아... 말도 안 돼요. 아, 진짜 화난다. 근데 경찰관조차도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사람이 부딪히게 되면 무조건 차가 잘못이다. 보험 처리하고 끝내시죠라고 경찰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이, 진짜 왜 그래. 그리고 저희 보험사도 좀 억울하시겠지만 그냥 대충 합의 보시고 끝내십시오라고 보험회사도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너무 화가 또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아, 너무 억울해. 진짜 무책임하다. 이제 하소연할 데가 없어. 2주 정도 지나고 연락해보니까 병원 치료비가 230만 원 정도 지급된 상태고 그 보행자 아버지가 보험회사 담당자한테 합의금을 25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차하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무조건 차가 불리하고 사람이 유리해.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아니다라는 거를 밝혀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야, 참. 우와.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한문철 TV에다가 사연을 보내서 변호사님께서 이거는 직결 심판에 가면 무죄를 받을 거다. 아. 이야, 역시. 직결심판을 가기로 결정을 했죠. 오, 잘하셨다. 판사님이 첫출하신 이의신청서 잘 받고 영상도 자기가 본인께서 몇 번을 돌려봤습니다. 어머, 어머. 진짜? 우와, 여러 번. 그리고 나서 판사님께서 이 사건은 안전 운전 불이행을 한 게 아니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 진짜? 와. 그렇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런 내용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죄! 와. 아, 근데 이렇게 돼야 돼. 당연한 일인데 감동스럽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비는 저희 보험회사에서 부당이득을 환수를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너무나 당연한 무죄죠? 네. 판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봤으니까 보면 무죄죠. 안 보면 어떡한다? 기각. 기각. 아니 무단횡단하면 무단횡단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갑자기 튀어나오면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저거 어떻게 피해요? 최소한 차 대 사람 사고라는 이유만 그 이유만으로 차가 무조건 잘못이라는 이 관행은 빨리 고쳐줘야 됩니다. 빨리. 그렇죠. 진짜. 맞아요.